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 우리 애도 기간에 이 북한에서 엄청난 짓을 저지르네요. 또 쐈는데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공습 경보도 나왔다는데 자,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민석 전 국방부 대변인, 현재 중앙일보 논설위원입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이건 무슨 울릉도 쪽으로 쐈네요. 여긴 요격 미사일도 없는 데라면서요? 그렇죠. 네. 북한이 이제 오늘 오전 8시, 뭐 9시 가까이 돼서 네. 8시 51분부터 이제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네. 단거리 미사일을 10발쯤 쐈어요. 아이고, 이것들이, 예. 예, 10발이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 가운데 한 발은 네. 그 NLL을 넘어가지고 네. 우리 남쪽 우리 대한민국의 관할 수역이죠. 네. 떨어졌는데 물론 공해상이긴 하지만 우리 관할 수역이거든요. NLL 군사적으로. 이남 떨어진 건 처음이라면서요? 예. 어이구, 예. 그래서 미사일이 네. 우리 NLL 이남에 떨어진 건 처음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NLL 남쪽 26km, 속초 동쪽 57km, 울릉도 서북방 167km니까 네. 네. 이게 이제 NLL 남쪽 속초 울릉도 사이 북쪽에 떨어진 겁니다. 네. 예. 근데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의 그 관할 수역이고 또 일부 영해에도 꽤 근접했습니다. 네. 현재 이제 군 당국이 정확한 재원을 조사 중인데 이것 때문에 네. 이게 방향이 울릉도 쪽으로 계속 날아오니까 울릉도에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공군의 중앙방공통제소 MCRC라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해서 연계해서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에서 울릉도에 공습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예, 이거 아이고. 참 신속하게 잘한 것 아, 같아요. 신속하게 대응을 잘했네요, 이번에. 예, 지난번에 강릉에서 우리가 발사했을 때한 발이 활주로에 떨어져 가지고 강릉 시민들이 깜짝 놀랐는데 네. 예, 그때는 실수했지만 이번엔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대책 왜 아니 도대체 왜 의미는 이렇게 쏘는 건가요, 이게? 예, 북한이 이제 뭐 NLL 남쪽으로 미사일을 쏜 적은 없거든요. 네. 전부 다 NLL 북쪽 저 너머 진짜 공해상으로 쐈는데 이렇게 쏜 것은 예. 앞으로 대한민국 어느 곳이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탄도 미사일을 쏠수 있고 예. 또 필요에 따라서는 핵탄두도 붙여서 쏠수 있다. 이걸 이번에 보여준 거라고 아이고, 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시무시하네요. 네네, 그 엄청난 협박입니다. 예. 아니, 그래놓고, 쏘놓고선도 또, 뭐, 협박을 했더라고요. 뭐, 또, 뭐, 또, 우리, 저, 예, 군 당국에서 뭔가, 저, 도발하면은 대응하면 가만 안 두겠다. 물색하겠다 예.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북한에서 핑계를 빌미를 잡은 것은 네. 우리가 얼마 전에 호국 훈련, 네. 야외 기동 훈련이죠. 네. 그걸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제부터 바로 이어서 비질런트 스톰이라고 네. 해서 한미 공군 훈련을 했습니다. 아, 공군 훈련을 비질랜드 예. 스톰이라고 그래요. 예, 비질런트 여기서 스톰인데, 엄청난 뭐 전투기가 한반도에 투입됐다면서요? 그렇죠. 한미 그 F-35 전투기, 네. 스텔스 전투기, 김정은이가 가장 싫어하는 아, 무시무시한 스텔스 거군요. 전투기도 동원이 되고, 미국의 미 해병대가 사용하고 있는 F-35B 수직이 착륙 스텔스 전투기 예, 전투기 사진 좀 F-35B가 보여주세요. 대대가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와가지고 이제 네. 직접 훈련에 참가하고. 네, 이건데요. 네. 전부 한미가 240대가 이번에 훈련에 참가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240대가 수천 번을 이륙을 해서 공습 임무를 하고 완수하고 돌아오는 그런 훈련입니다. 네. 이렇기 이게 때문에 F-35B가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김정은이가 벌벌 떠는 거라는데 이게 어느 정도 위력 있는 이게 뭐 겁니까? 이런 거죠. 네. 미국이 F-35B를 실을 수 있는 그 함정이 있습니다. 네. 그냥 우리 항모 아니고 항모보다 조금 작은 건데, 네. 그걸 동해상에 북한의 레이더로 볼수 없는 데쯤에 갖다 놓고, 네. 밤새, 새벽에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은이가 원산에서 뭐 휴양하고 있거나 예. 지방 순실하고 있을 때, 이게
몰래 들어가서 미사일 몇발 날리고 오면은 그냥 끝낼 수가 있죠. 아, 이건 스텔스 기에서 보이지도 않는 건가요? 예, 레이더에 잘안 잡혀요. 레이더에도 안 잡히는 거군요. 어, 뭐, 이게 엄청난 거군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는 건가요? 아, 우리나라에는 공군용 A가 있습니다. F-35A. 예, 예, B, 이건 B고. 브라보는 해병병이고, 예. 수직에 착륙할 수 있는 아, 거죠. 수직 이착륙. 그냥 이렇게 떴다가 그냥 내리고 이러는 거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 무시무시한 그냥 거군요. 바다에서 공격할 수가 있죠. 예. 예, 북한의 레이더가 늘 남쪽만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후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면 레이더 뒤쪽으로 들어가서 네. 더 보이지가 않죠, 그러면. 예. 예, 그럴 수 있고. 어쨌건 이걸 가지고, 한데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하고, 미국이 계속 엄중한 군사 도발, 이걸 다 도발로 간주하는 겁니다, 북한은. 우리가 훈련하는 거를 예. 이렇게 하면 앞으로 더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를 고려할 게될 것이다. 이렇게 네. 이제 북한 외무성에서 입장이 나왔어요. 예. 아니, 그, 우리가 지금 애도 기간이라는 거를 북한도 알 텐데, 애도 기간에도 이렇게 아니, 쏴대나요? 북한이 애도 기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정은이 뭐 아무나 마구 그런. 그냥 잡아다 보냈는데요. 아, 그러네요. 예, 그게 무슨 인간성이 있습니까? 도덕이 있습니까? 그렇죠. 아, 예. 저는 무지막지한 놈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북한이 자꾸 우리를 이게 불지르는 거거든요. 예. 이건 당연히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이고, 우리가 또 10발을 쏘았기 때문에 쟤들이 우리가 일정 수준으로 또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 그걸 빌미로 삼아서 또 그것을 더 세게 하겠죠. 계속 에스컬레이션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데 대응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과거에 대청해전이 있었습니다. 2019년, 10년 고은에, 그러니까 2009년이죠. 2010년 3월 달에 천안 폭침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북한 잠수정이 우리 천안함을 피격했죠. 공격했는데, 그거 하기 몇달 전에, 대청해전이 벌어졌어요. 대청해전은 이제 대청도 부근에서 이제 남북, 뭡니까, 경비정들이, 함정들이 이제 이렇게 막그한 건데, 조우한 건데, 그보다 좀 전에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NLL 부근으로 해가지고, 북한군이, 포탄을 쏜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때는 거기보다 몇 배나 더 되는 걸로 대응 사격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도 비슷하게 할 겁니다. 아, 그럼 해야죠. 우리가 대응 사격하면 얘네들은 또 대응 사격을 넘어서 실제 도발을 할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긴 한데 실제 도발은 약간, 위험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도. 그건 또안 하려고 하죠. 겁은 많잖아요. 아니. 실제로 겁을 많이 주는 그런 불량배들이 본인은 겁이 많아요. 맞을까봐. 아, 그런데 뭐 그래서, 천안함 폭침도 하고 연평도 포격도 했던 놈들이니까 예. 서해 5도의 성동 격서로 이렇게 할수 있죠. 동해상에 이렇게 미사일 쏘면서 서해 5도에 무인도 같은데 이게 저 침범하면은 이제 지금 보면은 남북한을 전부 다 언급했거든요. 남북한 아하 예, 미국도 언급했단 말이죠. 미국도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이걸 이제 빌미로 해서 두 개를 할수 있죠. 실탄 실험을 이제 조만간 하는데 이거 명분을 삼는 거죠.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전술핵을, 미국에 대해서는 ICBM. 이두 개를 동시에 실험할 수가 있습니다. 전술핵 실험하고 ICBM에 붙인 핵탄두를 시험할 수가 있고요. 전술핵 탄두하고 ICBM 탄두를 7차 실험 다 하고 여러 발을. 그리고 실제로 이제 ICBM을 발사할 수도 있죠. 아이고, 발사해서 뭐 하와이 부근이나 뭐 미국하고 하와이 사이나 그런 데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하면은 미국이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니들이 먼저 도발한 거 아니냐, 미국이 계속 대규모
한미 훈련한 공중 거. 훈련도 하고 뭐 계속 우리를 자극했다. 그래서 우리도 북한은 그 자위적 차원에서 ICBM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이제 쏘는 거죠. 그런 명분을 잡으려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도발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남북 군사 합의, 9.19 군사 합의를 먼저 파기해라 하고 자꾸 이렇게 걷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파기를 하면 모든 파기 책임은 남한에게 있다. 뒤집어 이러면서 이제 씌우겠죠, 또. 또 다른 도발로 가는 거죠. 왜 그걸 잘못한 놈들이 이제 그 상대방에게 지 자기 잘못을 떠넘기는 그런 게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네, 우리도 무슨 저 핵 개발을 시작했다 이러는 저 소리가 돌아다니던데 정식 뉴스는 안 나왔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핵 개발을 할 수는 없어요, 아, 현재로서는. 현재는 할수 없는 거죠? 예, 핵 개발하려면 우선 NPT 탈퇴를 해야 됩니다. 아, 그렇죠. NPT 위반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하고 이제 여러 가지 충돌이 생기거든요. 한미 동맹에 약간 어려움이 생기고, 뭐, 심각하면 파탄이 날수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걸 빨리 하는 겁니다, 빨리. 빨리 예. 뭘 빨리 해? 핵 개발을. 핵 개발을 빨리 할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 사전 준비를 다 해놓고 예. 미국의 동의를 얻는 또 로비 같은 걸또 확실히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NPT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외교적 조치라든지, 또, 필요한 시설, 또,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파악을 해놓고, 어떤 물질이 필요한 건지, 그 물질을 확보하려면 뭘 운영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걸 미리 생각만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계적으로. 해놓고 난 뒤에, 북한이 정말로 이제 이런 식으로 도발하지 않습니까? 도발. 도발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미국의 확장국제 핵우산 또 뭐, 신빙도도 떨어지고 이러면, 우리가 개발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사실 그러면 우리가 핵 개발하면 미국은 북한의 ICBM에 맞을 이유도 없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자기 핵우산 안 제공 안할 테니까. 우리 스스로 자강력을 갖고 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신속하게 하면 한미동맹이 파탄이 나기 전에 개발하고 끝내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러면, 하다가 끝나니까. 파탄 나도 우리가 핵을 갖게 되면은 북한이 도발 못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방식이 최선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북한은 오로지 핵과 미사일에만 매달리고 있어요. 그렇죠. 바꿔 말하면 재래식 그 전력이 뭐 병력이 130만 명이나 되지만, 대부분은 그게 다 노후화 돼가지고 굉장히 쓰기가 어렵거든요. 얼마 전에도 북한이 130대 전투기 전폭기를 띄운다고 했는데, 우리 공중훈련에 대응해서 아마 실제로 뜬 거는 30대도 안못 떴다고 그러죠. 뜨다가 가라앉고 뭐 이게 전개가 안 돼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240대를 가지고 공중훈련하니까 북한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미사일 미사일로 쏘는 거. 대응하는 거죠. 예, 지금 북한은 핵과 미사일 외에 나머지 전투력은 크게 믿을 바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핵과 미사일만 담을 수 있는 전략을 갖춘다면, 북한은 그걸 우리가 조기에만 제거할 수 있으면 그다음 북한에 기댈 데가 없겠죠. 그러네요. 이제 우린 그걸 저는 그걸 이름하여 이제 북핵 미사일 대응 상쇄 전략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3세요? 상쇄 전략. 상쇄시킬 수 있는 전략. 예. 북핵미사일 상쇄 전략. 그걸 우리가 완벽하게 갖추면 북한은 이제 아무것도 할게 없어요.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네요. 왜또 지금 북한은 외통수 전략을 세우고 있거든요. 핵미사일만 오로지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군사력 증강을 거기에 딱 올인해서 하면은 그러면 북한 뒷덜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격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이제 순식간에 우리가 핵을 가질 수 있는
그렇죠. 만반의 준비를 미리 해놓고. 핵을 딱 가지면 제일 쉽고요. 제일 쉽죠, 예. 만약에 그게 안 되더라도.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정교한 탄도 미사일들이 있거든요. 네. 아주 정확합니다. 네. 1.2m, 4m, 1.2, 3m 밖에 안 되니까, 이 오차가. 네. 정확하게 다 탄계할 수 있거든요. 아, 요격을? 예. 아니요, 아니요.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이 있는 기지 장소를. 아, 거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초기에 한꺼번에 다 제거할 수 있어요. 아, 예, 예, 예. 그러면 북한이 이제 도발하자마자, 미사일을 쏘자마자, 우리는 한꺼번에 다 제거해버리는 거죠. 아, 예. 그러면 그 속에서 북한 핵이 어디 있는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예. 그리고 탄도미사일이 어디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예. 탄도미사일의 연료 주입하는 장소도 거의 알고 있고, 예. 그리고 탄도미사일이 어디에서 전개해서 쏘는지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딱 대기했다가 대부분 다 깨버리고, 네. 그래도 남으면 우리 저 F-35 전투기 들어가서 깨고, 네. 그래도 남은 애들이 몇 발이 날아오겠죠. 네. 그건 아주 많은 양이 아니고 적은 양이 날아오겠죠. 대부분 다 이미 다 제거가 됐으니까. 북한에서 네. 다 대기되고, 우리 탄도미사일에서 깨졌으니까, 네. 남은 게 몇 발 날아오는 건 우리가 요격할 수 있다, 그 정도는. 네. 아, 그런데 그게 한 발이라도 먼저 제거되기 전에 한 발이라도 핵이 날아오면은 그게 핵, 큰 거 아닙니까? 방수해야죠. 아. 아니면 대한민국 통째로 다 날아갔는데요. 그렇죠. 다 날아가니까. 이제는 네. 그냥 뭐 한 발 맞아서 대한민국의 엉망대리 절대 엉망될 일도 없고요. 예. 대한민국 한국군이 우리 군이 예. 완전히 이제 그 제거 그 뭡니까 전멸하지도 않고요. 그 정도 네. 가지고는 몇 발 핵무기 몇 발 맞았다고 해서 네. 절대 대한민국 망하지 않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제는 예. 그 정도 이 각오를 하고 상수의 전략을 해놔야 되겠군요. 대응을 해야 됩니다. 국민 네. 우리 국민도 마음에 그런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안 그러면 네. 대한민국 통째 나의 삶을 다 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김민석 전 국방부 대변인, 현재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그 북한의 핵에 대한 그 상수의 전략을 잘 마련해 놨겠죠, 뭐.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우리가 핵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지금으로는 없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여차하면 핵을 금방 우리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팍팍팍팍 만들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재료는 어떤 게 필요하는지 미리 좀 이렇게 잘 알아놓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공정 같은 거 미리 다 해놓고 순식간에 만들 수 있게 여차하면 우리가 주한미군이 위태위태하다 그러면 빨리 핵을 만들어서 주한미군이 나가도 우리가 핵을 딱 가질 수 있게끔 해놔야 되겠네요. 그때 준비해서 뭐 만드니 어쩌니 하면 그 사이에 도발하면 우리가 꼼짝 못하니까 미리미리 준비해놨다가 순식간에 만들 수 있는 걸 해놔야 되겠네요. 아이고 야 무시무시하네 이놈들이 그 저 인간성이라고는 진짜 이 원래 빨갱이들이 그렇거든요. 애도 기간에도 저렇게 쏴대는 놈들인데 저놈들하고 무슨 대화를 하자고 그러고 무슨 공동으로 어쩌고 이제 우리 주사파들 말이에요. 저런 놈들이. 아유. 네, 마치겠습니다.